KBS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네요. 김두관 이재명 강성 지지층 거듭 비판 추앙하며 오버페이스라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으로 이해해야 하면 되는데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한다며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층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명계로 다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강김 후보는 오는 26일 SBS 라디오에서 강성 당원들이 이 후보를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재명이 진을 친 거죠. 김 후보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은 거의 시정 잡배들은 난장판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 전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시다는 15%인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가 넘으면은 세계적인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전통적 민주당이었다면 지금 지지율이 거꾸로 됐을 것이라며. 그렇죠. 국민의힘당보다 야당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다 오히려 국민의힘당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지금 개판이라 소리예요. 시중에서 가슴 아프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스럽다고까지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당 같고 지금 힘당이 옛날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지금 옛날에 국민의힘당 같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독재를 이재명이 독재가 지금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김 후보는 강선 당원 탓에 중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면 중도가 어떻게 당에 오나 중도가 안 오면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방송 도중 최근 자신의 집단 쓰레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후 열화를 물분하고 제 책임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고 메시지 팀의 실수라며 글을 삭제한 뒤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 삭제할 필요 없어요. 아주 바른 말 했는데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거 맞아요. 바른 말 했네, 김두관이가.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김두관이 생각하고 있는 발언이 모든 민주당을 지지해온 지지자들이나 온 국민의 시각과 같다고 생각해. 맞아요. 오히려 병든 민주주당의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별로 대단치도 않은 범죄자를 수령각하로 추앙하는 꼴은 공산권 국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참, 후퇴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자유당 시대 이승만도 이러진 않았어요. 옛 민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제대로 머리가 박힌 사람은 비 이재명 호남 사람들은 굴러온 돌한테 밀리고 협박과 강제 후보 사퇴를 받고 자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 민주당 4선, 3선 의원들의 실토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본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이재명 당대표는 병든 민주당으로 지금 추락하는 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켜놓으면 예전 민주당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민주당은 기본이 돼 있었고 지금은 국민의힘당 민주당 같다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는데 거대 야당을 해놓으니까 자기를 보고 한줄 알고 이재명이 이렇게 오만하고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탄화문언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KBS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 김두관 이재명 강성 지지층 거듭 비판 추앙하며 오버페이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